008 학입편 제8장 자활 군자 부중 즉 분리하고 학 즉 불곤이라 주 충신하라 무우 불여 기잔이라 과 즉 물탄 개니라 子曰：“君子不重则不威，学则不固，主忠信，无有不如己者，过则勿惮改。”자전체뜻을한번먼저설명공자가말했어요군자가아군자님이그어떤경지에이른사람을얘기합니다그럼이미 높은경지에이른사람이에요군자로서부중중엄하지않으면중은딱무게를잡는거죠중엄하지않으면즉은즉자가나오면이제까지뭐많이문장이나왔을까앞에거는가정절뒤에것은결과절입니다그러면앞에것은앞에것은끝에는뭐뭐면이렇게되는거예요이러한가정하에서는그럼즉자뒤에는이러한결과가나온다하고즉자나오면더아주명확하게는앞에약자를붙이기도하죠그럼약A 즉 B 그럼약자다하면은뭡니까가정절즉자다면결과절그렇게되는겁니다그럼아군자는어느정도그높은지위도있고무슨수양도갖췄고이런사람인데그중엄하지않중후하지않으면불위위험이없어진다군자라서뭐행동이막경박스럽고막이래서는안된다이런얘기죠그죠그다음에학즉불곤이라아이것도역대기가참해석이많이있어요배우면그래여기들어가면배우면즉자를역시한글자지만가정과결과로본다면배우면은고집이없어진다뿌가없어고스럽죠고집스럽지가않다이런뜻이있고요또한이주자나이런사람이이렇게풀었습니다군자가중후하지않으면은위험이없어지고배운것또한견고하지못하게된다그러면즉자가뭐예요즉자는역에가깝다또한그것조차도근데그것도있고또하나는요아까얘기한대로여기한은뭐라는가면한한은고자를폐라고했습니다폐갈을폐자갈을폐자그러면학즉불과라그러면배운것이폐가림이없게된다그럼앞에말하고안맞잖아요그죠군자를두고한말인데그래서군자는군자가중후하게굴지않으면은위험이없어지고그럼군자가배우면은군자인데도배우면은고집이없어진다이것도말이안돼요그래서이문장도옛날부터상당히문제가있다이렇게본겁니다그래서주자얘기들하면군자가장중하게하지않으면위험을세울수없다그리고배웠다할지라도견고하지못하다배웠다할지라도견고하지못하다무슨이유때문에부중때문에그죠부중이다걸리는거죠부중이불위의결과도나고불교의결과도난거죠근데학의중간에끼었을뿐이죠그래서이렇게해석하는것이맞는지계속이제까지이어오고는있습니다만자관군자가장중하게하지않으면은위험이없고그다음에배운것조차배웠다할지라도배운것조차도견고하지못하다이렇게풀어왔습니다그러면그것도더말했습니다주충신하라충과신을주위주로하라살아가면서너모든활동에있어서너는충과신을주로하라그리고너는뭐예요무우우자는이럴때뭐예요동사겠지그죠친구로삼다이렇게되겠죠무는건뭐부정사뭐뭐하지말아라이런뜻이죠친구로삼지말아라어떤자를불여기자를자기자신만갖지못한자를그친구는반드시자기보다더뛰어난자더뛰어난자를친구로삼지자기만못한자는친구로삼지말아라이렇게얘기했습니다과즉물탄개라이거는나중에이제자한편에도나옵니다이과즉물탄개는뭐많이들어다보셨고많이나올거예요
허물이 있거든, 무슨 과실을 저질렀거든, 저질렀다면 이러면 되겠죠. 물탕기다. 물도 역시 뭡니까?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사. 뭐 하지 말아라. 탄, 꺼리지 말아라. 무엇을? 고치는 것을. 그러면 허물이 있으면 고칠 것을 꺼리지 말아라. 그럼 허물이 있으면 아이, 거리낌 없이 그냥 아이, 바로 고쳐야 되겠네 하고 바로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문장 보시면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전혀 이렇게 연결됐다기보다 군자로서는 하고, 그 다음에 수충신하고, 그 다음에 친구는 너만 못한 자를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넌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걸 꺼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 중에 어느 정도 자기 군자학을 배운다고 난리를 치면서, 아, 나는 군자답게 이제 공부를 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 어딘가 그 스승인 공자가 보기에는 어딘가 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목조목 일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이런 상황이 있는 그 바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이 아닐까. 자, 여기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문제되는 건 학측불고고요. 그럼 배운 것조차도 견고하지 못하다, 알겠고. 배우면은 고가 없다. 그럼 고는 뭐예요? 고집. 그럼 배우면은 고가 없으니까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떨어진 말이고 또 연결성이 좀 약한 말이기는 하지만, 군자가 중엄하지 않으면, 그치만 쉽게 하면 행동이 경박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너 좀 중후한 맛 좀 가져라. 만약 안 가지면 너 위험이 없어진단다. 그 다음에 너 배운 것 찾아서도 그 견고하지 못하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했죠. 넌 충과 신을 저걸로 삼아라. 충은 그죠. 충이 여러분들 임금에게 하는 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충 그대로, 이거 자훈이라고 그러는데, 자훈. 글자를 보고 의미를 추측해내는 것을 자훈이라고 그럽니다. 글자를 보고. 자, 여러분들 한자는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한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형, 의. 이 3개 모든 문자는 형, 의 중에 두 가지 이상은 갖춰야 합니다. 형태와 음만을 갖춘 것을 표음 문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갖춘 것은 표의 문자가 되겠죠. 그죠? 그건 다 뭐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표의 문자의 대표형은 한자입니다. 지구상에 아주 뛰어난 한자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자 중에 하나죠. 근데 한자는 역시 금방 얘기대로 형, 의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고대부터 이 형태만 연구하는 것을 문자학이라서, 소위의 문자학, 문자학. 음을 연구하는 것을 옛날엔 성운학, 성과 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성운학. 근데 성운학이라고 하던 것은 중국 하나의 음절이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하지 않고 뒤에 뭐예요? 보음, 우리말로 자음도 달라붙죠. 예를 들면 양, 뭐 인 할 때 NG가 붙거나 N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우문학, 성운학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어 음운학, 이렇게 이제 많이 학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뜻을 연구하는 게 이게 한자 이게 무슨 뜻이냐? 또 뜻은 어떻게 변해왔느냐? 아니면 그 뜻이 어떻게 광범위 퍼졌느냐? 아니면 축소됐느냐? 등등 그래서 이거를 훈고학 이렇게 합니다. 훈고학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설문해자가 되겠고 여기 음대라는 건 여러분 알고 광운이라든지 운자가 들어가는 우리 책 중에 운자가 들어가는 건 다 이 음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지금 동국정운, 홍무정운, 무슨 무슨 운 그러면 이건 다 음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의는 뜻을 연구한 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전, 사전 이런 것은 다 이 뜻을 연구한 거겠죠. 운자학, 성운학, 훈고학 이게 소학의 3대 소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형은 뭘 연구하는 거냐? 자형, 이제 설문회자에 따른 육서, 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게 육서. 육서 아시죠? 뭐예요? 상형,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것은 이제 육서라 합니다. 육서 많이 들으셨죠? 그것과 일, 그것과 두 번째는 자형론. 자형론은 뭐예요? 맨 처음에 갑골문부터 시작해서 뭐 소전 대전 소전 뭐 예서 그다음에 저 뭐 해서 행서 쭉쭉 해서 현재의 간체까지 그럼 글자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줄어들었냐 뭐 했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문자학입니다. 그다음에 예, 성운 이 음을 연구하는 것은 뭔가면 아까 뭐 성운학이니까 성과 운을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니다 한어 음운학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훈과학 이제 뜻을 아는 거예요. 이 한자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는 다시 이렇게 세수로 나왔는데 훈과학은 아주 구조가 쉽습니다. 자 형음의 역시 형음의 여기다 한번 저걸 붙여봅시다. 형훈 음훈, 의훈,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저씨, 연구 방법 보세요. 형은 형태를 가지고서 뜻을 풀어내는 것. 형태를 가지고. 그럼 한번 볼까요? 금방 나오는데, 이제 주충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충. 아, 이게 이렇게 생겼네. 그럼 이게 가운데 중자고 마음심이네. 그럼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것. 가장 깊이는 뭐였어요? 양심, 정직함. 뭐 사악이 안 들어간 거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연화돼서 거기다 자꾸 씁니다만 쓰기는 것도 쓴다면 실제로는 뭐예요? 아주 진실함, 단심 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한다라고 풀이했다면 이건 형훈이죠. 형태를 보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이 글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준 적이 있는데 이게 선자거든요. 뭐예요? 드물선. 이 발음도 선이에요. 이건 드물선. 이거는 조선 신선하다 무슨 이런 뜻으로 써 있는데 아예 그러면 누구나 다 봐서 금방 봐서 알 수 있더라고. 왜? 늘 말씀드리면 문자는 뭐예요? 시각이에요. 눈으로 딱 봐서 바로 나와야 되니까. 아 이렇게 쓰자. 그럼 심이 적네. 그죠? 바로 형태를 보고서 풀어봤더니 매우 적네, 심이 적네. 어쩌죠? 그러면 적다가 나오잖아요. 음도 같은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형훈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뭐 글자 한자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친구들은 뭐 아 이게 무슨 글자 무슨 뭐뭐 합쳤으니까 뭐뭐일 거야 라고 해서 형태로 푸는 방법을 형훈이라고 합니다. 음문은 아까 말씀대로 음과 연관을 지어서 뜻도 거기 들어있다라고 본 한대 가장 흥했던 바로 성훈론. 음자 대신 성자 쓴 겁니다. 성훈론. 소리로서 뜻을 풀어준다. 보세요. 아까 나온 거 뭐예요? 일은 뭐라고? 시리하라. 월은 고려하라.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죠. 빌골자입니다, 이게. 궁궐골자도 되지만 빌골자도 돼요. 고려하라. 또, 뭐, 모는, 어머니 모는 뭐라? 목이하라.
뭐 쭉쭉쭉쭉 여러분 성명이라는 책이나 설문회자라든지 백호통이라든지 보면 전부 이렇게 갖다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실 의미 같죠? 뭘로? 처분으로. 월궐 같아요. 뭘로? 처분으로. 모목 성이 같죠? 모목 성이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어서 연관시키는 훈고 방법, 뜻을 찾아내는 방법을 음운론 혹은 성운론이라고 합니다. 자, 형음의니까 아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돼. 뭐 된다 할지라도 이걸 더 명확하게 해서 그 글자의 뜻을 아예 말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형식을 안 쓰고 예를 들면 해, 하늘에 있는 해, 그럼 하늘에 떠 있는 해고 뭐 1년에 365번 뭐 우리 지구를 돌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해놨다. 그럼 그건 의훈이에요. 되게 우리의 사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사전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아까 이런 순간이야. 그럼 고문을 읽을 때 무슨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도 우선 보죠. 그죠? 보고 나서 아 이게 글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훈이죠. 글자의 형태를 보고 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충자 자체를 꼭 임금에게 충성한다. 두 충신할 때 임금에게 제가 한다기보다 내 속에 들은 나의 진심, 진심으로서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위주라라. 그럼 믿을 신자도 여러분 믿을 신자도 예를 들면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풀었으면 아까 금방 나온 건 뭐죠? 뭐예요? 형운이죠 뭐. 그죠? 형운이죠. 형태를 보고. 자, 무불여 기자라. 무는 물과 같습니다. 무. 없을 묻자네. 없다이지만, 뭐뭐 말아라. 뭐뭐 하지 마라. 부정명령사. 뭐뭐 하지 말아라. 그걸로 이제 주에도 그려 놨어요. 그럼 무우는 물우가 되겠죠. 친구로 삼지 말아라. 무엇을? 불여 기자를. 자기만 못한 자를. 불여는 뭐뭐만 못하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 일견 그러잖아요. 그죠? 100번 된 것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럴 때는. 불여기, 그럼 자기만 못한 자를, 친구로 사귀지 말아라. 그 다음, 과즉 물탄계. 이거는 좌한편에도 나옵니다. 과즉 물탄계 논에 많이 나오고, 우리도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과는 절대 지난다는 뜻이 아니고, 허물과자. 과오, 과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과즉 과실이 있다면 즉자만 나오면 앞에 거를 반드시 뭐뭐하면이라고 가정 그 문장으로 가정 문장이나 가정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과즉 물탄계라. 물 나오네 정식으로 아예 물 뭐뭐하지 말아라. 허물이 있다면은 타는 꺼릴 탄자 여러분들. 기타는 혹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기타는 기자도 꺼릴 기자, 탄자도 꺼릴 탄자입니다. 그럼 거리낌 없이, 그저 아무 저거 없이 마음 놓고 이런 데 기타는 혹시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 맞죠. 그럼 허물이 있다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좀 더 주저함 없이, 뭐 저거 없이, 뭐 뒤에 무슨 뭐 손해 날 건가, 뭐 이익 날 건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빨리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뭐 이왕 나온 거면 고문을 하면서 또 중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 부정사에 대한 겁니다. 이 부정사가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죠? 두 개, 세 개 나왔죠? 이 부정사. 부정사 여러분들 아시죠? 아니다, 못한다, 안 된다, 뭐 하여튼 이 부정입니다. 긍정이 아니고 부정, 못한다. 이 부정사는 인류나 어린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 똑같은, 언어는 다 똑같습니다. 인류 초기에 어린아이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언어가 발달한 거죠. 이 부정사는 어린아이로 치면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와 혀가 제대로 움직일 때에 비로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혀와 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낼 수 있는 음이 뭔가 하면 설뚝입니다. 설뚝. 설뚝의 대표적인 것은 설뚝음이면서 비음, 코로 나오는 대표음은 니은입니다. 니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이 부정사는 다 니은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말로 볼까요? 뭐예요? 아니다. 니. 니은 들어가 있죠. 아니다. 그죠? 영어에 no. 니은 들어가 있잖아요. 일본의 아니다는, 저는 일본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아닐까요? 나이 데스 뭐 그러니까 N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 nein 역시 아니다죠. 불어 아마 non 다 N이 들어가 있습니다. N. 모든 부정사는 니은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한어는 이제 중국어입니다. 중국의 학문적인 학술적인 지칭을 할 땐 한어라고 지칭을 해야 돼요. 왜? 중국어에는 56개 소수민족이 다 언어가 구별이 돼 있으니까. 자, 중국에는 이상하게 뭐예요? 순음부터 시작돼요. 순음이 부정사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순음은 입술소리입니다. 입술소리. 입술소리는 인류 초기도 그렇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도 그렇고 아직 이도 안 나고 혀도 제대로 작동을 못할 때부터 낼 수 있는 음이 바로 이 입술소리예요. 아주 자기 생존과 관련 있는 모든 언어는 입술소리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게 순음으로 순음 중에 부드럽게 마지요. 엄마. 그럼 동시에 엄마는 무슨 뜻도 들어있죠? 마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맘마 줄게. 맘마 먹어. 그렇잖아요. 다 입술로 시작됩니다. 입술로. 입술 소리입니다, 이게. 또, 아버지는 강하게 해서 아버지가 멀리 있어요. 그럼, 빠! 하고 멀리 들려야 되니까, 빠! 아빠! 그럼 뭘 도와줘? 힘으로 도와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되는 것이 순음인데, 중국은 이 순음부터, 순음이 뭘로 보니까 부정사로 바뀌었어요. 부정사가 순음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모든 인류가 다 N 설뚝음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그 인지도 발달하고, 혀도 나고, 혀도 움직이고, 이도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야, 아니야, 못해, 안 돼. 이런 말, 이런 표정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중국은 처음부터 아예 제일 사람이 제일 먼저 낼 수 있는 순음입니다. 볼까요? 자, 물, 그죠? 무, 또, 무, 또 뭐 했어요? 무, 미, 말, 또 미. 이 약할 미자, 이 미자 보면 되게 고문일 때 얘기하면 만약 무엇이 아니었더라면, 없었더라면,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 심지어 저것도 있네요. 백화회. 뭐예요? 메이요. 그죠? 아니다. 지금 백화회는 메이가 무나 이런 데 해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입술 소리 중에 비음입니다. 비음. 코로나는 거. 그럼 비음 아닌 거 보세요. 불. 아니, 뭐, 제일 먼저 이 불자, 그죠? 불. 뭐예요? 비. 또. 비. 다 뭐예요? 입술 소리예요. 입술 소리 중에, 이거는 순음에 해당하고, 이거는 평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을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왜 한어는 입술 소리가 먼저 부정이 됐을까? 그러면 긍정보다 부정을 먼저 강하게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사는
아주 일찍부터 쓰였고, 이 부정사에서 뭐 어떤 사람이 얘기입니다. 혹시 뭐 여기도 다른 것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이런 것도 부정사예요. 사실은 멸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외의로 바뀌었는데, 외의로 바뀌어서 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고대 전대흔이라는 사람, 전대흔이라는 유명한 청대 학자였습니다. 그가 고무 순경음설. 순경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순경 고무 순경음설. 순경음 이겁니다. 우리말에 요거. 요건 F. 요거는 점점점점 반에서 W로 간 겁니다. 요게. 그럼 옛날에 순경음이 없었다. 순경음이 없었으면 지금의 순경음으로 쓰이는 것이 다 뭐였다? 중순음이었다. 우리가 쓰는 것도, 우리나라 순경음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순경음 없어요. 다 이것도, 이거 이것도 미음이고 이것도 말 아닙니까? 다 미음이어서 순경음이 없지만, 고대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고대 순경음 없었다. 없었던 게 바로 저거죠, 뭐. 역시, 입순 소리입니다. 자, 왜 이럴까? 참 신기해, 그죠? 참 신기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거 할 때, 대학원 강의를 할 때, 누가 혹시 이거를 한번 밝혀낸다면, 아마 박사학위 이상을 받을 수 있겠다. 박사에 무슨 더한 학위가 있다면 아마 그걸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어의 특징입니다. 한어의 특징이, 이런 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